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. 때는 이제 1997년 7월인데요. 여번 이야기는 말입니다. 오랜만에 또 이놈이 주인공인데요. 네, 바로 그 난간 기차기 도끼쟁이 짱주인 말입니다. 짱주인이 비록 이 조직 내에서의 맨즈는 이미 형편없었지만 그 밖에서는 다른데요. 쪼에나니 명성이 어느 만큼 크면 이 짱주인도 그걸 누릴 수 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러한 깡패 건달 놈들은 어디 가서 말 한마디 툭 던져서 이 모순을 해결해 주게 되면은 몇십만 위씩 들어왔다고 하는데, 또한 이러한 수입은 이 조직원들과 나눌 필요도 없었으니 모두 다 그 짱주인이 호주머니로 들어갔다고 합니다. 하여 짱주인 이놈은 돈도 이제 꽤 넉넉하게 많았었고 뭐든지 부족해 보이는 게 없을 것 같아 보였다는데, 하지만 말입니다. 그러한 짱주인한테도 이 크나큰 골칫덩어리가 하나 있긴 있었는데 그게 바로 이 지쇼옌이었다고 합니다. 예전에 기억나시죠? 짱주인 일당이 이 지쇼옌이 일 때문에 상대방 놈들과 싸우다가 그만 칼을 맞게 되었었는데, 하지만 그 뒤에도 이 속이 계속하여 내려가지 않은 짱주인은 그 지쇼옌한테 달려들어서 함 해놨다고 하는데, 그런데 말입니다. 그 뒤부터 지쇼옌은 그 짱주인한테 찰싹 달라붙어서 떨어지질 않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지쇼옌과 전남편 사이에 낳은 아들놈도 맨날 아빠 아빠 하면서 그 짱주인이 뒤를 따라다녔다고 하는데, 그러자 주위에서는 짱주인아 너희 아들이 너를 쏙 빼 닮았다야 좋겠다야 라고 놀려줬다고 하는데, 하여 짱주인은 그 지쇼옌을 보면 볼수록 더더욱 짜증나고 더더욱 역겨워졌다고 합니다. 근데 이 지쇼옌이 한 남자의 와이프로 해야 되는 일들을 그렇게도 잘했다고 합니다. 그 짱주인이 가족들한테 맨날 찾아가서 돈도 쥐어주고 이 필요한 것들을 다 사들고 갔으니 말이었죠. 류수안과 짱주인이 맨날 싸우긴 하지만 이 둘이 제일 친했었고 이 가족들 간도 서로 친했다고 합니다. 하여 류수안이 이러한 걸 잘 알고 있었고 이 조직원들한테 다 알려줬다고 합니다. 짱주인아, 그 지쇼옌이 참으로 괜찮은 여자다. 이놈이 저러한 여자를 만난 건 행운이니까 잘해라. 너보다 나이가 많은 게 문제겠냐 아니면 다른 자식이 있는 게 문제겠냐. 지쇼옌이 이제 35살밖에 안 되었는데 너희 둘이 애를 하나 낳으면 되는 거잖아. 조직원들이 짱주인을 인정 안 하는데 그 지쇼옌은 매우 인정하는 거였다는데, 하여 집에 가족들도 다 그러지 의 형제들도 다 그러지 짱주인은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. 아니면 이 냅다 차버린 지 오래됐겠는데, 그러던 어느 날 지쇼옌이 짱주인을 불러서 이 단둘만 술을 마시자고 했다는데, 짱주인아 내 지쇼옌이 평생에서 남자는 딱 두 명밖에 없다. 전에 남편이 총살 맞고 없으니 너를 받아준 건데 아마 세 번째 남자는 없을 거다. 그러니 너도 내한테 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게 아니겠니? 너가 밖에서 아가씨를 이 매일 바꾸면 놀아도 내 아무 말 안 한다. 만약 너가 돈이 부족하게 되면은 내가 찾아가서 그 아가씨 값을 내줄 수도 있어. 그런데 말이다, 너가 밖에서 애인을 만들고 뭐 연애를 하고 자식을 따로 만드는 꼴은 내 죽어도 못 본다. 너 그것만은 나랑 약속해줘야 돼. 지쇼옌은 비록 이 지금 술장사를 하는 여자이긴 하지만 아무한테나 몸을 허락하는 여자가 아니라는데, 하지만 그 시절의 여자들은 이 지쇼옌처럼 깡패 건달들을 숭배하는 성향이 매우 강했다고 합니다. 지금이야 깡패 건달이라고 하게 되면은 다들 멀리쯤 피하기에 바쁜데 그 시대는 달랐다고 하는데, 하지만 건달이 여자가 되려면 그 건달이 밖에서 다른 아가씨들과 이 막 노는 걸 막으면 안 된다고 하는데, 왜냐면 이놈들이 워낙에 막 사는 인생인데 일편단심 한 여자만 바라보는 게 가능하겠습니까? 이는 어쩔 수 없이 떠안고 가야 되는 이 건달이 여자로서의 숙명이라고 하는데, 하지만 이 지쇼옌은 밖에서 따로 살림을 차리는 건 절대로 안 된다고 지금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건데, 그러면 이 지쇼옌은 왜 갑자기 이러는 걸까요? 네, 왜냐면 요즘 따라 이 짱주인이 이상한 것 같고 왠지 밖에 여자가 있는 것 같았기 때문이라는데, 그러면 이 짱주인은 진짜로 밖에 여자가 있었을까요? 네, 이 여자의 제6감이란 참으로 불가사의할 정도로 신기한데요. 짱주인은 진짜로 이 밖에서 만나는 애인이 따로 있었다고 합니다. 이 애인은 이름이 한위핑이라고 불렀었고 이 할빈 예술대학교에 재학 중인 대학생이었다고 합니다.
있다고 합니다. 대학교에서 무용과를 다니고 있었고 이 키도 훤칠하고 몸매도 아주 기가 막혔다고 하는데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연예인이 뺨을 치는 듯한 이쁜 얼굴에 이 짱쥔보다 10살이나 더 어렸다고 하는데 그러면 어떤 분들은 에이 어차피 그래봤자 이 돈으로 먹여서 키워야 하는 게 아니냐고 그러한 게 어떻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겠냐라고 하실 텐데 네 그것도 아니라는데 한위핑이 집안이 또 엄청난 부자여서 이 한위핑과 짱쥔이 함께 있으면 한위핑이 돈을 다 쓴다고 합니다. 뿐만 아니라 짱쥔이 몸에 걸친 옷들과 이 액세서리들 다 그 한위핑이 직접 제일 최고급으로 사서 이 쫙 차려입고 다녔다고 합니다. 하여 짱쥔은 이미 그 쪼웨나 일당들 중에서 제일 멋지고 이 제일 화려하게 차려입고 다녔다는데 그러면 여러분이라면 어느 여자를 선택하겠습니까? 한 여자는 자신보다 나이도 4살 많고 이 이혼한 여자의 전남편과 낳은 자식까지 딸려있다? 하지만 다른 한 여자는 자신보다 10살이나 어리고 이 대학교 무용과 출신이며 처녀인데 더 이상 비교 안 해도 아시겠죠? 그럼 이러할 때 이 남자는 책임감으로 끌고 가야 되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짱쥔도 조금 캥기는 게 있었는지 아직 그 지쇼엔한테 당당하게 밝히지 못했다는데 하여 대충 얼버무리고 이 오랜만에 지쇼엔한테 철석철석 한판 해주고 잠자리에 누웠다고 하는데 이 양심을 동네집 개나 줘버린 짱쥔 이놈은 이 다짜고짜 코를 드렁드렁 굴며 잘도 잤지만 그 지쇼엔은 잠이 오지도 않았다고 합니다. 왜냐면 요즘 이상하게 잠을 자게 되면은 그 꿈속에서까지도 짱쥔이 바람 피우는 게 보였으니 말입니다. 하여 도무지 잠이 안 오자 지쇼엔은 새벽 1시에 일어나서 이 담배 한 대를 불 붙이는데 그리고 그 짱쥔을 물끄러미 바라보던 지쇼엔은 말입니다. 네, 그 짱쥔이 핸드폰을 열었다고 합니다. 짱쥔이 놈이 입을 하 벌리고 정신없이 자는 한편 지쇼엔이 검문이 시작되었다고 하는데 이 통화 기록을 보자 딱 그냥 나왔는데 쪼웬안이나 자신과의 통화는 뭐 거의 한 주에 한두 번밖에 안 되는데 유독 한 전화번호는 하루에도 수십 통씩 한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지쇼엔은 이 화가 막 치밀어 올라서 두 손이 막 바다와들 떨리는데 이어 담배 몇 모금을 더 빨다가 이 전화를 누르려다가 멈췄다는데 이어 이 전화번호를 이 노트에다가 메모해놨다고 합니다. 왜냐구요? 만약 밖에 불효시가 있어도 짱쥔이 모르게 그 자신이 선에서 조용하게 해결하려고 말입니다. 당장에서라도 전화해서 욕바가지를 퍼붓고 싶었지만 이 건달이 여자가 되려면 감수해야죠. 이어 이튿날 점심 짱쥔은 일어나자마자 툭툭 털고는 나가는데 그러자 그제야 지쇼엔은 자신이 핸드폰을 들고 그 어젯밤에 적어놨던 전화번호에다가 전화를 걸었다고 합니다. 왜? 상대방 여자가 맞는데 네, 나 누구야? 그러자 저쪽에서 어기막혀 하는데 너가 전화와서 내가 누구지 묻다니 너 어디 좀 아픈 거 아니야? 하고요. 이어 지쇼엔은 너 혹시 짱쥔을 아니? 하고 묻는데 그러자 저쪽에서는 당연하게 알지 짱쥔이 내 남자인데 왜? 그거 왜 묻는 건데? 에? 그러는 니는 뉘긴데 뭐? 너이 남자? 지쇼엔은 당장에서 느꼈다고 합니다. 만약 이게 어느 술집에서 몸 파는 아가씨이면 이렇게 못 나오겠죠. 자기도 모르게 아 저 짱쥔을 잘 모릅니다. 그냥 저희 술집으로 몇 번 찾아와서 만난 것 뿐입니다요 라고 자동적으로 변명을 해야 될 게 아니겠습니까? 하지만 이 여자는 당당하게 자기 남자라고 하는 거는 밖에다가 따로 살림을 차렸다는 게 아니겠냐고요. 이제 그 우아한 성품으로 살아왔던 지쇼엔은 욕지거리를 할 줄도 몰랐다고 합니다. 네, 내는 짱쥔이 와이프다. 네. 너 그러면 안 돼. 내 남편한테서 빨리 떨어져라 알았니? 마? 하지만 이 나이 어린 한위핑은 다른데 누군가 했더니 그 짱쥔을 따라다닌다는 그 염치 없는 아줌마였었네? 아니 애까지 있으면서 우리 오빠한테 질척거려 너나 썩 꺼져라 이 개고소고 한위핑은 한번 시작을 하니 거의 한 10분 정도를 쭉 욕만 퍼붓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지쇼엔 나 그만 욕해라 너가 지금 내 남편한테 꼬리치고 있는데 네 하지만 이 한위핑은 그 지쇼엔이 말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. 지쇼엔이 한마디 하면 이 한위핑은 10마디를 도도도도도도 하고 쏴댔으니 말입니다. 그러자 지쇼엔은 이봐 우리 만나서 얘기하지 우리 어디서 볼까? 지쇼엔은 어차피 말로는 한위핑을 이기지 못하겠으니 이 돈으로 떨어지게 만들려고 했다는데
어차피 한위핑은 나이가 어린애 같아 보이는데 돈이 없겠죠. 하여 돈을 줘서 이 어린애들 뛰어놀려 했었다고 합니다. 여지 샤오예는 어린 여자애한테 기죽지 않게 이 화장을 다시 보충하고 이 제일 비싼 옷을 꺼내서 입는데, 지 샤오예는 비록 이제 35세 아직 매력이 촤촤 차 넘치는 나이라 하지만 어떻게 그 20살이 여자와 비교가 되겠습니까? 하여 액세서리며 이 가방이며를 다들 최고로 준비하고 또 만위엔짜리 두 묶음을 또 꺼내놨다고 합니다. 그녀의 상상으로는 이 최고의 명품으로 위풍당당하게 그 한위핑 앞에 척 나타나는 건데, 그리고 이 만위엔짜리 두 묶음을 확 던져주면서 짱쥔한테서 떨어져! 라고 하는 건데, 네, 그럼 얼마나 깨꼬소하고 이 멋지겠냐고요. 이어도 제일 좋은 향수까지 칙칙 뿌리고는 그 자신이 빨간색 벤츠를 타고 출발을 하였다고 합니다. 그렇게 약속 장소의 커피숍에 도착을 하고는 이 가방을 잡고 하이힐을 또각또각 거리면서 내리는데 말입니다. 이 갑자기 뭔가 뒤에서 머리채를 확 잡아 끄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야? 에? 감히 내 남자를 쫓아다닌다는 게 바로 너냐고! 야들아 뭐하니? 밟아라! 그 뒤에서 머리채를 잡아당긴 건 다름 아닌 한위핑이었었고, 그녀는 여자 5명과 남자 3명을 데려왔다고 합니다. 여지 쇼엔이 도착하자 이 다짜고짜 달려들어서 머리채를 잡아 끈 거라고 하는데, 그렇게 여자 5명은 그 지 쇼엔을 향해 쿵쾅쿵쾅쿵쾅 신나게 밟아놨다고 합니다. 으아! 너희들 뭐야? 너희가 내 남편한테 꼬리 쳐놓고 왜 나한테 이러는 건데? 지샤오연이 처음 맞으면 울부짖었지만 이 도덕신 밝히지만 알아들어왔다고 하는데, 오고 가는 행인들도 말리고 싶었지만 이 남자 세 명이서 야구 방망이를 들고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근데 니까지 게 벤츠를 끌고 다녀? 바로 이 차 안에서 내 남자한테 꼬리 친 거겠네? 너희 셋! 뭐하니? 이 벤츠를 싹 다 때려 부셔라! 그러자 말입니다. 그 남자 세 명이 야구 방망이로 그 빨간 벤츠를 쾅쾅쾅 냈다 내리 까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붉은색 최고급이 벤츠는 금방 구깃구깃하게 되었다는데, 잠깐만 비켜봐라, 내가 직접 손 좀 봐줘야겠다. 한위핑은 그래도 화가 제대로 안 풀렸는지 그 쓰러져 있는 지샤오연한테로 걸어갔다고 하는데, 여그 지샤오연이 머리채를 잡더니 다짜고짜 짱짱짱 하고 귓바망이를 날려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여자들이 앙심을 품게 되면은 이렇게 지독한데, 그렇게 세 번을 내리까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쿡 하더니 요번에는 그 한위핑이 배를 끌어안고 뒤로 털썩 주저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왜냐면 지샤오연이 이 한쪽으로 얻어맞으면서도 다른 한쪽으로 비수를 꺼내든 거였었는데, 지샤오연은 그 험한 술장사를 하는 여자에게 항상 자신을 보호하려고 비수를 갖고 다닌 거라고 하는데, 그렇게 한위핑한테 한방 먹여놓자 이 다른 여자애들은 더 이상 감히 접근을 못하는 거였답니다. 지샤오연은 이 헝클어진 머리도 다듬고 입에 피도 닦으면서 그 한위핑을 째려보는데, 너 다시 내 짱쥔한테 어슬렁거렸다가는 내 다음에는 너희 그 얼굴을 향해 확 그어버릴 거야. 알았니? 역시 나이를 먹은 언니가 언니인 게 아니겠습니까? 한위핑은 아프다고 엉엉 울면서 애들을 보고 자신을 빨리 병원으로 옮기라고 하는데, 이 놈들이 택시를 타고 병원으로 도망가자 이 지샤오연도 그 자신이 벤츠 쪽으로 걸어가는데, 근데 이 자신이 벤츠는 이미 그 놈들이 야구 방망이에 맞아서 구깃구깃한 게 볼품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또한 어디 그뿐이겠습니까? 차에 올라서 이 백미러로 자신이 얼굴을 보는데, 그 헝클어진 머리카락 사이에는 온통 멍이 들고 터진 이 자신이 초라한 얼굴이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제껏 남부럽지 않게 우아하게만 살아왔던 지샤오연이 언제 이러한 꼬라지도 돼본 적이 있었겠습니까? 그러자 그녀는 이 핸들의 머리를 받고 한참 동안 울어댔다고 하는데, 짱쥔 그놈이 뭐라고 이러한 고생을 하는 걸까요? 이 지샤오연은 한 남자한테 마음을 주게 되면 올인하는 스타일이었으니 말입니다. 이어 조금 진정된 지샤오연도 이 병원으로 찾아가서 얼굴에 상처들을 처치하는데, 하지만 이때 전화가 삘리리삘리리 울리는데요. 왜? 니 어디야? 니 어디야? 이 전화를 건 거는 짱쥔이었었는데 다짜고짜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? 나 지금 병원인데. 그러자 누가 너보고 한위핑을 찾아가냐니? 어? 니까지 게 뭔데 한위핑을 보는 건데? 너 어디 두고 보자. 이어 툭 띠띠띠 짱쥔 이놈이 전화를 끊는데, 아이쿠
그러자 지효연은 또 그 병원에서 한참 동안 울어댔다고 합니다. 네, 이 피와 눈물도 없는 짱준 이놈이 사람 같은 생각을 할 리가 있겠습니까? 그렇게 지효연이 또 우울하게 자신이 가게로 돌아가서 이 사무실에 처박혀 있는데 말입니다. 갑자기 밖에서 쿠렁쿠렁쿠렁쿠렁쿠렁 하고 뭔가 막 달려오는 소리가 들려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지효연이 심장도 이 연달아 쿵쾅쿵쾅쿵쾅 하고 막 뛰는데 이 문이 쾅 하고 열리더니 이 도끼를 잡은 짱주인이 쳐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너가 감히 내 애기를 찍었겠다? 니까짓게, 이 맨날 옳다 하니 내 짱주인이 호구로 보였지. 내 오늘 이 짱주인이 어떠한 사람인지 똑똑히 보여줄게. 짱주인 이놈은 이 사무실 문을 철컹 잠그더니 다짜고짜 그 지효연이 멱살을 잡아 올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짱짱짱 귓바망이를 날리더니 또 쿵쿵쿵 하고 주먹을 날리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그러자 내가 뭘 잘못했다고? 왜 지금 나를 때리는 건데? 어? 왜 그까지 말 때문에 나를 때리는 거냐고? 뭐? 말? 말? 그러자 짱주는 이번에 그 지효연을 콱 쓰러뜨리더니 그 자신이 구두발로 쾅쾅쾅쾅 밟아놓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말? 말을 좋아하고 자빠졌네. 한위의 핑계 왜 말인데? 말이라고 하게 되면은 바로 너야, 에? 너야 이놈아. 여 그 지효연이 애처로운 비명소리와 짱주인이 개고소고하는 욕지거리가 쩌렁쩌렁하게 울려 퍼졌다고 하는데 저러다가 우리 사장님 죽는 거 아니야? 빨리 전화해라, 어? 어디든지 빨리 전화해라. 지효연은요 그 자신이 모든 걸 다 바쳐서 이 잘해줬던 짱주인한테 이 겁나 얻어 터져서 이제 두 손을 싹싹 비는 거였다고 합니다. 네, 짱준 이놈은 다른 깡패 건달들한테는 꼼짝달싹을 못하면서 그 자신이 여자를 패는 거는 아주 기가 막히게 살벌했다고 하는데 에이, 이 아줌마야 나이도 내보다 네 살이나 더 많은 게 에? 게다가 다른 남자랑 철썩철썩이고 낳은 애까지 딸린 게 어디 감히 넘봐? 어? 내 한위의 빈과 이제 결혼까지 갈 거거든? 이렇게 됐던 바에 잘 됐네. 오늘 여기서 우리 관계는 이제 끝내자. 네 다음에 또 앙심을 품고 뭐 어쩌면 내 다음에는 저 도끼로 이 난강 기차기 도끼쟁이 맛을 보여줄 거야. 잘 알았니? 야, 잘 알았는가고. 그러자 이미 제정신이 아닌 지효연은 이 와드와드 떨면서 고개를 끄덕끄덕 이는데 대가리밖에 못 흔드니 말을 해라 말을. 짱주인이 또 때리려고 주먹을 축혀들자 이 지효연은 엉엉 울면서 얘기하는데 알았다 알았다 헤어지자 깔끔하게 끝낼 테니까. 그러자 짱주인 이 몹쓸 놈은 이 제일 마지막에 가대까지 퇴 받고 나갔다고 합니다. 네, 전에도 얘기했었다시피 이 지효연은 일편단심 그 짱주인만을 대해 왔었는데 하지만 그토록 믿어왔었던 남자한테 이 버림받는 것도 모자라서 이렇게까지 비참하게 얻어맞다니. 그러면 말입니다. 지효연이 짱주인한테 당한 이 사건 그들이 강바지 쪼왜나니 생각은 어떠했을까요? 그 지효연이 손을 들어줄까요? 아니면 아무리 그래도 자신의 의형제인 짱준이 손을 들어줄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 또 짜잔!